네, 지금 시각 오전 7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취소된 것으로 보였던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예정대로 열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회담 취소를 통보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하루 만에 바뀌었습니다. 네, 워싱턴 연결해서 지난 밤사이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존 스퍼언. 네, 워싱턴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회담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대화하고 싶다는 어제 북한 담화에 대한 회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백악관을 나서면서 기자들을 만났는데요. 6월 12일로 잡아놨던 북미 정상회담을 예정대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북한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It could even be the 12th. We're talking to them now. They very much want to do it. We'd like to do it. We're going to see what happens. 대화를 원하기는 북한도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공개 서한에서 회담 취소를 통보하면서도 마음이 바뀌면 연락하라 이렇게 뒷문을 열어뒀었습니다. 6월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미국 정부 선발대가 아직 출장 일정을 취소하지 않았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다가 말이 또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예측하기 힘든 하루하루가 지나고 있죠.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게임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기자 질문이 오늘 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답변은 누구나 게임은 한다였습니다. 북한이 술을 쓰면서 게임을 하려 하는 것은 나도 술을 쓰기 때문에 이해를 충분히 이해한다. 근데 그 분야는 내가 더 고수니까 이제 그 잔술을 좀 그만 부리고 회담장에 나와서 협상하자 그런 뜻으로 읽힙니다. 북미 간의 치고받은 기싸움의 한 주가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다음 주는 보다 실질적인 주고받기의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